딸아, 엄마가 왔다. 어머니,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그래, 덕분에 너무 행복했단다. 어머니가 행복하셨다니 저도 기쁘네요. 잠깐, 제위 선물로 엄마가 크게 쏘마. 역시 나의 어머니. 지금 바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계좌이체 고고. 오 마이 갓, 장기 미사용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가 없다는구나. 그러고 보니 OTP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걱정 마세요 어머니. KB 모바일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보안카드나 OTP 없이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을 해제할 수 있어요. 실로 경천동지할 일이구나. 그럼 지금부터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 해제를 해보겠어요. 먼저 KB 모바일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우측 상단의 전체 메뉴로 들어가서 인증센터를 선택해요. KB 모바일 인증서를 클릭하고 인증서 발급 재발급을 선택해요. 바뀐 화면 하단에 KB 모바일 인증서 발급 재발급을 클릭하고 휴대폰 본인 인증과 고객정보 확인 및 수정 과정을 거치면 본인 확인 절차가 나오는데, 어머니는 OTP가 없으니까 신분증 촬영으로 본인 확인을 해보겠어요. 다음으로 계좌 인증을 하고 이용 약관에 동의만 하면 짠! KB 모바일 인증서가 발급됐어요. 여러 단계를 거치긴 하지만 어렵진 않구나. 그럼요. 그럼 이제 KB 스타샷을 신청해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을 해제해보겠어요. 전체 메뉴를 클릭. 스타샷을 눌러요. 아래로 쭉 내리면 스타샷 신청하기가 나와요. 이용 동의를 하고 신청하기를 클릭. 그럼 이제 KB 스타샷 사용 준비 완료예요. 계속 하셨구나. 다음 단계가 궁금해서 견딜 수 없구나. KB 스타샷에 들어가면 세 가지 메뉴 보이시죠? 이 중에 변경, 신고, 재발급을 눌러요. 맨 위를 보면 똑똑한 KB 스타샷이 벌써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을 해제하라는 알림을 줬어요. 알림 클릭!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을 해제하시겠습니까? 물어보네요. 네, 해제할게요를 눌러요. 그럼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 해제 계좌를 확인하라고 해요. 계좌를 선택하고 계좌 비밀번호 입력.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KB 모바일 인증서 간편 비밀번호를 입력해요.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 해제가 완료되었다고 나오죠? 오, 놀랍도록 쉽고 간편하구나. KB 스타샷 변경 신고 재발급 메뉴에서 할 수 있는 건 이체 제한 해제뿐만이 아니에요. 보안매체 분실, 분실 해제, 오류 해제, 신고, 통장 인감 분실, 분실 신고 해제 등 많은 것들이 가능하다고요. 우리 딸 용돈 이체 완료. 역시 통 큰 나의 어머니. 이게 다 고객을 위해서라면 통 큰 혁신을 마다하지 않는 KB 국민은행 덕분 아니겠니? 하하하.